볼록하다고 아마 본인이 건드렸을 것 같고, 지금 이거, 이게 바늘이 아니거든요? 이걸 넣었는데, 이게, 이 다른 자리,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. 공뼈 끝은. 그리고 내가 막 아무렇게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, 더 어려워. 들어가지도 않는 이걸로. 거지 큰거 주고 한 장만. 어디로 이게 약이 튈지는 몰라요. 공기가 나오거나 약이 나오거나 어디론가 나올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어딘가로 연결이 돼 있어. 에어만 넣어도 안 나오네. 아무리 상처가 커도, 어디론가 새거든요, 이게? 아무리 상처가 커도, 재발을 장담할 수 없어요. 재발 안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. 여기로 밑으로 나온다. 응? 여기로.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. 작든 크든 상관없이 길을 잘 찾아야 돼, 길을. 지금 환자분 상태는. 그냥 막 하면 할 수가 있지.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 있는지 잘 찾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. 또 안, 어? 옷을 묻었다. 이걸 약을 여기다 넣었더니 앞으로도 나오지만 침이 나오는 거예요. 잠깐 이거 확인해 보자. 잠깐만. 엄청나시군요. 또 나는 이게 이쪽에 구멍이 큰 거에서 그럴 줄 알았는데 구멍 작은 거에서 글로 가버리네. 큰일 났네. 여기에다 이거 찍어봐봐. 여기다 넣고 이 뒤로 해서 보면 여기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제일 진한 데로 물론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는구나. 여기 왜 웃냐면요, 주사기로 이렇게 약 뿌리면 피 분사되는 것처럼 분수처럼 쏟아요. 뒤는 안 찍어도 돼요? 오케이.